도로, 뭐 항만 이런 부분들은 참 지금 잘 돼 있죠. 에, 인프라들은. 그런데 정말 저는 한 30년 정도 한국 사회를 연구자로 지켜보면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부분들은 정말 미흡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많이 이렇게 좀 억제됐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민중주의라든지 포퓰리즘 쪽으로 해서 사회 전체가 예, 그런 자기 책임 의식이라든지 또 수익자 부담의 원칙 같은 것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을 상대방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만든다면 결국 모든 자유민주주의가 극단적인 민중주의에 의해서 포획이 되면 그러면 사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점들을 굉장히 걱정하게